작년에 그 유산무조 배터리 충전하는 거 이거 3만 거를 사가지고 잘 쓰고 있었는데 이게 만짜리거든요? 근데 요즘에 약간 충전할 게 많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2만 mAh짜리 삼성 보조 배터리를 한 개 더 구매하게 됐습니다. 예상은 했지만 진짜 많이 묵직한데 근데 또 생각한 것보다는 덜 무거운 것 같아요. 왜지? 이런 짧은 선이 들어있는데 2만짜리 살 때도 이 짧은 선이 들어있었거든요? 근데 얘보다는 선이 더 긴데 근데 저는 이 짧은 선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. 그 가로 세로 길이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가 나요. 홈만이 조금 높기는 한데 가로 길이는 똑같은 것 같아요. 살짝 더 길구나. 무게는 물론 얘가 훨씬 더 무겁지만 두 배 정도 차이 난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. 만짜리는 왼쪽에 전원 버튼 그리고 지금 두 칸 들어온 게 보조 배터리 잔량 표시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C타입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이제 버즈라든지 워치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공간. 핸드폰도 충전이 되는데 핸드폰 무선 충전으로는 잘 안 쓰고 워치 충전이 좀 급하게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워치 충전기 없을 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. 전원 지금 칸이 막 두 칸 들어왔다가 한 칸 들어갔잖아요. 이게 잔량 남은 거 잔량이 아주 조금 남아있나 봐요. C타입 두 개 있고 A포트가 하나 들어있는데 요즘에 제가 충전 환경이 그 C포트로 다 되는 그런 충전 환경이거든요.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 A포트가 필요한데 이 보조배터리가 다 좋은데 불편했던 거 하나가 딱 A포트가 없다는 거. 워치도 다 여기로 충전할 수 있고 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거 제가 다이소에서 산 선풍기인데 이런 선풍기 이제 요즘에 많이 들고 다니는데 이런 거를 충전을 급하게 나가서 해야 될 때 얘로는 충전을 하지 못했거든요. 제 생활 패턴에 딱 맞는 충전 입출력 그 포트가 있는 그런 보조 배터리인 것 같아요. 충전을 한번 꽂아볼게요. 얘는 또 배터리가 언제 닳았던 걸까? 얘도 충전하는 동안에는 배터리에 불이 이렇게 반짝반짝 들어오고 이 친구도 여기 아무데나 꽂아서 충전을 하면은 이렇게 충전이 된다는 표시가 반짝반짝 들어옵니다. 뒤쪽에 하나 꽂아주고 95% 6분을 충전이 완료됩니다. 보통 그냥 여기에서 준 거 계속 잘 쓸 것 같고요. 백팩이 아닌 이상 손이 약간 닿는 메신저백이나 크로스백 같은 거를 쓸 때는 선이 그렇게 긴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. 이것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요. 제가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파란색으로 구매를 했는데 근데 얘가 되게 케이블이 탄탄하고 좋더라고요. C2C는 다 블랙이고 라이트닝은 딱 한 개 있는데 새파란색으로 어디서 충전할 때 딱 구분이 확실하게 갈 수 있게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는 1m짜리라서 선이 좀 짧은데 C2C는 다 2m로 구매해서 쓰고 있거든요. 한쪽이 C인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. 요 라이트닝 친구만 라이트닝이 아니면 참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요 라이트닝 케이블을 한 개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. 이 케이블은 제가 아이패드 충전기 꽂아놓은 케이블이거든요. 95% 6분은 충전이 완료됩니다 라고 똑같이 떠요. 외출하기 전에 충전을 시작을 해서 지금 3시간이 지났는데 완충이 됐어요.
아까 한 칸 있었잖아요. 근데 그 한 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칸 불이 반짝반짝할 때까지가 한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. 방전되고 나서 충전을 하면은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완충을 다 마친 제 보조 배터리들. 제가 원래 맨 처음에 보조 배터리 샀을 때도 2만 mAh짜리를 샀었는데 그때 이거보다 더 무거운 진짜 벽돌 그 자체의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녔었거든요. 이게 많이 무겁지만 마음은 또 든든하단 말이죠. 어디 갔을 때 환경에 따라서 사용을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.